청남 권영한의 이야기. 이 시간에는 제비원 미륵 부처님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신라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긴 불교 문화 역사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발굴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하는 겁니다. 제비원 미륵불은 보물 제1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이천동에 있고 약 15m 가까운 커다란 암석에 새겨진 이 제비원의 돌부처님을 찾아서 먼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연중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. 1300여 년 전 여년 긴 세월을 그 자리에 말없이 서서 미소 지으시고 또한 다가올 억겁의 세월에도 그대로 서 계실 이 부처님은 수많은 전설과 신비를 간직한 채 한없는 공덕을 베풀어 오늘도 그 자리에 말없이 서 계십니다. 성주풀이 구세 본향인 이곳 제비원 미륵불에게는 너무나 많은 전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여성과 얽힌 이야기를 한마디 소개할까 합니다. 미륵불에 목을 벤 이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제비원 미륵불의 머리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에 조선시대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. 그것은 이여성이가 미륵불의 머리 부분을 칼로 쳐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. 인민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여성은 전란이 평정되자 우리나라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산세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인물이 날 만한 지혜를 찾아가지고 지맥을 끊고 또 새말뚝을 군데군데 박았다고 합니다. 이 새말뚝은 이여성이만 박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일본 놈들도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여성이가 말을 타고 제비원 앞을 지내게 되었는데 말이 우뚝 서서 말발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이상하게 여긴 이여성은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길에 제비원의 큰 미륵불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필경 저 미륵불의 조화 때문에 말이 못 움직인다고 생각한 그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미륵불에 목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. 칼로 베인 까닭에 미륵불의 목 부분은 그때 흘린 핏자국이 아직도 가슴까지 흘러서 남아있고 왼쪽 어깨에는 그때 밟힌 발자국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. 당시에 떨어진 목은 오래도록 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와서 떨어진 목을 제자리에 갖다 붙이고 횟가루로 염세 붙이면서 염주 모양으로 볼록 나오게 다듬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은 자리는 마치 염주를 목에 걸어 놓은 듯 같이 보입니다. 이 미륵불은 안동의 상징으로서 지금도 안동 사람이 많이 숭상하고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